댄스. 어, 안 보여. 너무 아파. 보여주세요. 얘는 마지막에 드시는 거예요. 얘는 이거는 마지막에 드세요. 얘는 이거는 마지막에 드세요. 마지막에. 뭐를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도넛 같은 거. 그거는 마지막에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잘 수 있어가지고. 입이 다 벌어지지가 않아. 아버지 남는 일로 먹어 빨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마지막 맛있는 거 먹어. 얘들 오늘은 5km 뛰기다. 5km 달리자. 좀 빠져있습니다. 어? 어, 미안해. 5km는 안 되고 3km. 샐러드를 이렇게 먹으러 오랬는데. 샐러드 올려 먹으라고. 바다생이도 여긴 너무 진짜. 너무 맛있어. 완전 맛있어. 난 다 먹을 것 같아. 그냥 다이어트를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않고요. 이제 대박. 맛있어? 너무 맛있어. 거짓말 하면 안 돼. 거짓말 하면 안 돼. 거짓말 하면 안 돼. 제가 먹어본 마라탕 거 중에 최고입니다. 아, 당연하겠지.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얼마나 기특한데. 뜻하신데. 젊은 열정을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진짜로. 진짜로. 선생님 방송 보면 더 잘생겼어요. 진짜로? 훨씬 젊어 보이세요. 아, 그래? 와, 근데 너무 재밌어. 안 보연이 나오기 전까지. 아, 이 새끼 꼭 이럴 때 나오고 그래. 야, 모자 바꿨다. 애들이 웃음이 끊이잖아. 아, 벨트 풀으면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풀어. 응? 풀어. 살쪄도 돼. 뭐라고? 아, 살쪄도 돼. 내가 미쳤어. 나도 배고. 아, 저 백종원 선생님이다. 야, 이거 대박인데. 어디 나와서 어디 나와서 어디 나와서 돈가스였다. 돈가스였다. 돈가스 없어? 돈가스. 잠시만요. 제가 준비한 돈가스가 없네. 자, 자. 돈가스 두 개. 왜? 어? 지금 못 먹고 있어요. 돈가스가 모자랐나 봐.
빵 삼각형짜리 하나만 만들어야겠는데? 빵 없어요. 빵 있어 임마. 왜 없어? 한 판만 더 하면 됩니다. 딘디 빵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빵 다 한 것 같아요. 빵 없어. 빵이 없다고? 빵 다 했어. 지금 얼마나 남았는데요, 사람? 이거 바로 하지 뭐. 그냥 저 돈가스 다 해면 될 것 같아. 여기서 드셔도 돼요. 아, 여러분. 나를 보고 오지 말고 샘플을 보고 와야지. 나를 보지 말고 샘플을 보란 말이야, 샘플. 자, 봐. 밥 담고, 샌드위치 담고, 샐러드 담고, 마라샹궈 담고. 아니, 이게 박수진이요? 4학년 중에 한 명이 해달라고 해갖고 이걸 오늘 한 거예요. 아까 마라샹궈 했다 해달라고 한 사람 누구야? 누구였어, 아까? 이 중에 있지? 누구였어, 아까? 이 중에 있지? 그래. 자. 시커먹어. 아, 감사합니다. 야, 냄새 봐. 와, 마라샹궈. 진짜 마라샹궈야. 야, 맛있다. 이거 진짜 할지 몰라. 맛있어? 응. 나 진짜 행복해. 그 간호장교가 되면은 그 육군, 해군, 공군 상관없이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원하는 데로 가요. 아, 아직은 육군인지 공군인지 몰라요? 잘 먹겠습니다. 야, 재료 진짜 맛있어. 그냥 샐러드가 너무 내 취향이지?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솔직히야. 다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샐러드 다 먹을래. 너 이제 누가? 야, 유정은 더 건져. 정말 더 먹는다, 정말 더. 더 먹어, 나 샐러드 더 먹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충석.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석. 저는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이 정예 간호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육지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훈육관 박명은 소령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훈육관 보직을 마치고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전에 열정적이고 누구보다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생도들에게 백패커 여러분들이 맛있는 한 끼를 선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굳은 날씨에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속았구나. 네. 우리 충남대학교 줄 알고 있었는데. 국군 간호사관 처음에 카이스트인 줄 알았다가. 네. 아하, 네. 이거 시키신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무슨 맛집인지를 혹시 지금 네. 적어주실 거예요? 지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 네. 아, 좋다. 네. 빨리 해야 돼, 시간 내지. 우리가 맛, 우리가 장도 안 봐가지고 사실. 근데 군대니까 불식이 좋지 않을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제 맛집, 무슨 맛집을 보이... 아, 이거는... 이거는 우리 백쌤... 전문이야? 전문이지. 뭔데? 줘 봐. 전문이지, 그냥. 아, 그래? 이거 전문이에요. 프랜차이즈 맛집? 아. 대학가 맛집. 대학가 맛집이면 전문이지. 대학가 맛집. 뭐 이 정도는. 닭발 만들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닭발 만들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뭐 약간 의뢰한 게 이해가 되는 게 일반 대학생들이라면 당연히 대학가 맛집을 다 다니실 거. 여기 계신 분들은 쉽지가 않죠, 외출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일반 대학 생활이 궁금하실까? 네. 그렇지. 맞아요. 저기 지금 생도들이 학과 출장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구호 준비! 네! 진리를! 한국! 하나, 둘, 셋, 넷! 와. 오전 수업을 받으러 가기 전에 다 같이 단체로 모여서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같은 거구나. 네. 식사는 다 하셨나 보네. 야, 파이팅! 약간 너무 저기서 비교. 그거 좀 뭐 어디 비교? 윈도로 올라가야 돼. 저것. 아, 진짜 오랜만에 본다. 남자 명동이지. 아, 남자도 있구나. 예. 아, 남자도 있어. 남생도도 네. 전체 10% 정도가 남생도입니다. 복장이 왜 다 달라요? 저희가 이제 간호학 실습을 받을 때는 이제 간호복을 입고 있고 실습복을 입고 있고 나머지 수업 등 인원들은 근무복을 입고 있고 이제 훈련 받는 인원들은 이제 전투복을 입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야 빨리 모였을 때 메뉴 주자. 메뉴? 입 떨려가지고. 디디 빨리 가. 왜 안 해? 아, 야 네가 했잖아. 아, 무서워. 의장대 출신. 아예 아닙니다. 아 형이 가. 아 뭐 무슨 너 항상 하던 게 있는데. 아 형이 가. 뭐 저 부끄러워하지? 아 나 저 웃기는 놈이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저희 아세요, 백패커? 네! 다행이네. 사실은 오늘 이렇게 뵌 게 잘 됐네. 왜냐면 저희가 음식을 해드려야 되는데 드시고 싶은 걸 해드려야 되잖아요.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김치전 먹고 싶습니다. 김치전 뭐 아유. 아니 그렇게 소박한 걸 막걸리도? 맞아요. 또요. 마라탕 먹고 싶습니다. 디저트가 맞다. 낙곱새 디저트. 면보샷?
하여튼 참고만 할게요. 카이마? 야, 생도분들 유머가 대단한데. 마라씨 한 거예요? 마라 같은 거 못 드시는 분 있잖아. 마라 못 드시는 분. 야, 이거 마라씨 한 걸 어떻게 해? 마라 소스가 없는데. 여하튼 저희가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 무시는 안 하고 참고를 하긴 할게요. 여러분 화이팅! 파이팅! 메뉴 대충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아니 아까 나 놀란 게 마라샹궈를 이게 마라탕이나 마라샹궈를 마라탕은 되게 대학가 그거긴 하죠. 근데 가능하려면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나 그래서 난 생각도 못 하고 아까 내가 아는 거래처 사장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 소스 맛있는데 혹시 보내줄 수 있느냐고. 저 먼저 들어가. 사장님 바쁘요? 혹시 그 마라 소스 집에 있어요? 그거 지금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있어요? 가락동에서 지금 쏘면은 대전까지 2시간에 받을 수 있을까? 대전이요? 네. 한 300명 분량해야 되는데 300명 분량해야 되는데 소스 몇 봉이 있어요? 바로 좀 전화 좀 주세요. 두 시간 안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확인 좀 얼른 전화 주세요. 예. 네. 상황 보고하자고. 그러니까 최대한 되게끔 해야죠. 일단은 마라샹궈나 마라탕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콩나물국이나 아예 그냥 게살습. 아니 순한 게 필요하지. 이거는 뭐 국물 맛이 아무도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게 워낙 강해. 저희 어제 생각했던 거 계란국이었나 뭐였죠? 자 고급 인력 들어가. 아 뭐야? 자 고급 인력 들어가고. 아! 있는데. 어? 아 뭐야. 네. 안녕하세요. 자, 등장은 언밸런스, 음식은 밸런스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어 형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 어떻게 있어? 예, 예. 아 이거 공익인데 괜찮아요? 어? 공익인데 괜찮아요? 공익 밥 안 먹냐?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지금 공익이야? 공익. 아 지금 아, 공익은 아니고 예전에. 어, 깜짝이야. 나이가 많이인데. 아 오늘 엄청 싸우겠는데 또? 아니야. 형이랑 저랑 그 예. 진짜 사나이 할 때 같이 해병대 요리 그거 대회 나왔었거든요. 예. 앞으로 많은 장병들이 더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그때 우리 저기 선생님이 그 소스 해준 거 있잖아. 맞아. 기억 안 나세요? 엄청 옛날이라서. 그랬구나. 아 그때는 얘는 그냥 보조 셰프. 샵 갔다 오셨어요? 뭐 만들었지? 요리하러 오는데 샵을 갔다 왔어요? 아니 샵 안 가 메이크업. 와 그냥 유명해지려고 왔네. 아니 얘가 야 요리할 아니, 생각을 안 하고 왔네. 자료 한면 돌려봐. 얘 뭐 했는지. 신수투성이었어요. 지금 수셰프예요 수셰프. 거의 많이 컸어요. 뭐, 수셰프라고? 많이 컸어요. 수셰프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수셰프. 오늘 저기.